70번 전에 있어? 네. 1070번 전에 1066 1066 네? 1066이요? 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 1070 지훈이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지? 저는 70 전에 네 저도 1060 잠깐만 아이나 이렇게 애들이 날 화나게 둘이 볼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겠지. 너네 문제 잘 풀어주길 바래. 나 기쁘게 좀 해줄래? 못할 것 같은데. 갈굼당하려고. 아, 괴롭힘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네. 어떻게. 아, 일단 뭐, 그렇다니까 뭐. 열심히 하겠지. 봐봐. 1066번 봐봐. 지금 상태가 어때? 1, 2m-1, 2, 2m-3, 3, 2m-5인 거 맞아? 그럼 얘가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간대? N 해가지고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앞에 거는 어때 지금? N번째까지 그냥 갔다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맞지? 앞에 건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줬어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A, N이라는 녀석을 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 당연히 앞에는 뭐야? N이겠지. 맞아? 그럼 그 뒤에 거를 생각을 해봐. 어? 얘 안 돼. 얘 N 잡지 마. K 잡자. 헷갈리겠다. 바로 K로 잡자. 얘 K로 잡으면 앞에가 K겠지.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지금. EM, EN, EN, EN은 어때?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럼 얘는 이 N은 고정이야. N이라는 녀석은. 근데 그 뒤에가 어때? 1, 3, 5, 7 이렇게 가는 거 맞아? 그럼 1, 4, 5, 7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네. 맞아? 네. 그럼 몇이야? 얘가 1반항, 1반항 1, 3, 5, 7, 9 이런 애들 1반항. 네? 이렇게 되겠지. 뒤에가 1, 3, 5, 7, 9잖아. 맞아? 네. 1, 3, 5, 7, 9로 계속 커질 거니까 어때? 당연히 마지막에는 그거겠지. 그러니까 저 일반항은 저렇게 되겠지. 네. 혹시 등차수열 일반항 모르는 거 아니지? 아니긴 한데 그 계약법 거기서 약간 그거 머리를 많이 썼어. 아, 뭔 뭘 많이 썼다고? 머리를 많이 썼대. 이러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있지. 네. 맞아? 네. 얘 일반항이야. 근데 뭐하래 얘가 6분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뭐만 해주는데 우리는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을까? 네. 네. 봐봐.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얘 전개해주면 이 n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k 되는 거 맞아? 네. 거기에 k가 있지? 네. 맞니? 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얘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아? 네. 근데 우리가 어차피 6분의 1 나온 건 다 더한 거잖아, 시그마. 맞아? K는 1부터 N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니? 2N 플러스 1은 앞으로 뺄까? K가 없으니까. 네. 괜찮아? 네. 그럼 여기가 뭐야 이제? K만 남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빼.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얘를 한 거잖아 우리가. 맞지? 네. 이거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 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돼? 정리만 해주면 2N 플러스 1에다가 곱할 N9를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맞아? 네. 그 다음에 빼래. 2 곱하기 뭐야? 6분의 N,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맞니? 네. 그럼 얘만 정리해주면 되잖아. 이거 정리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 못 왔어? 왔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정리 못한 거야? 아니.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지. 아, 헷갈려가지고. 정리할 수 있지? 네. 그럼요. 어, 진짜. 그럼요. 아. 자, 그 다음에 1070번 맞아? 네. 1070번도 봐봐. 똑같지 않겠니? 1070번 357 막 저렇게 가서 21까지 가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럼 쟤도 지금 특징만 살펴면 되잖아. 357 막 갔어 저렇게. 맞니? 네. 그럼 첫째 양이 지금 3부터 시작하니까 쟤는 뭐가 돼야 돼?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봐봐. 제가 일반항을 보면 어때? 1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쭉 10의 제곱까지 더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저 A는 어떻게 되겠니? 이게 일반항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는 형태겠지, 분모는? 네. 맞아? 네. 시원아?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N,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네. 왜 6분이죠? 그럼 제곱의 합이잖아. 네? 분모의 형태를 보라고. 1의 제곱분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쭉? 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자고 얘네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얘가 A, N까지 갔을 때 N번째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네. 봐봐. 지금 A1이 뭔데? 너 말해봐. 왜? 아니 어느 누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여기에 수열을 하면서 누가 계산을 해서 말하는 지금 규칙성을 봐야 되는데 그냥 1의 제곱분의 3이라고 하면 되잖아. 아아 네. 맞아? 네. A2는? 1제곱 플러스 2제곱은 아니 분의 5. A3은? 어, 1제곱 플러스 지금 A3 나왔는데 왜 또 대답을 못했냐? 2제곱 플러스 3제곱 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 너가 생각할 때 A4는 뭘 것 같아? 어, A3 플러스 4제곱 분의 어? 9? 뭐라고? 적어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너는 그냥 뭐 지금 국어 시간이야? 책만 아니, 보고 읽는 거야? 아니 얘네가 지금 어떠하게 되고 있는지가 안 보여? 아니 보여요. 어떻게 됐니 그래서 A4는?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 네. 그럼 얘가 쭉 가서 AN은 어떻게 되겠어?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제곱 어
그래서 이렇게 가겠지.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분자는 2n, 2n 플러스 1 했잖아. 네. 근데 얘가 말하는 게 뭐냐고. 아, SN 제곱? 아니 도대체 말하는 거야?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근데 다 하나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네. 얘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2n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 맞아? 아, 네. k제곱을? 네. 그럼 얘를 쓰라 그러면 그게 뭔데? 아.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이렇게 되지 않겠니? 아, 그렇네요. 얘 어차피 해버리면 얘하고 이제 날라가겠지. 예. 그럼 남는 게 누구야? n, n 플러스 1분의 6이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누가 봐도 n, n 플러스 1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우리? 그거, 분의 그거, 마이너스. 부분 분수라고 하면 되지. 아. 부분 분수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 네. 근데 얘가 어디까지 넣겠다라는 거야 지금? 숫자를 보니까 10까지 넣은 거네. 네. 맞아? 네. 그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되는 거 맞을까? 네. 그다음 얘 부분 분수 해버리면 어떻게 돼? 6에다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거 맞아? 네. 그럼 6 앞으로 뺄 거고 여기가 뭐가 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겠네? 네. 맞아?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1 넣고 2 넣고 하다 보면 당연히 가운데로 사라지겠지, 싹 다. 네. 그럼 남는 건 맨 앞에 게 남을 거야. 그럼 당연히 뒤에서는 첫 번째 게 남아야겠지. 맞아? 네. 그럼 얘가 남는 게 결국 뭐야? 6에다가 1 마이너스 얘가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11분의 1이 남는 거 맞아? 네. 그럼 11분의 10이니까 11분의 60 나오겠지. 네. 그래서 2번. 됐어? 네. 그 다음에 1076번 전에 1075번. 하, 근데 오늘은 끝낼 수 없는 건가? 그걸 모르겠다. 오늘은 끝낼 수 있을지도. 1075번 그 다음에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x 플러스 1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를 뭐라고 하겠대? ln이라고 하겠대. 맞아?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가 있지? 네. 봐봐. 좌표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봐. 유령아. 네. 너 그림 그렸어 안 그렸어?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어? 그림 선분을 그려볼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못 풀지. 봐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네. 맞아? 네. 여기 0이라고 해서 뭐하고 있어? 가고 있지.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네. 자, 그랬을 때 뭐 하고 싶대 여기서? x는 1부터 가가지고 쭉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넣겠대? x는 n인데 n을 120까지 넣겠다라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럼 생각을 해봐. X는 1이래. 여기가 1이야, 만약에. 그럼 X는 1이라는 녀석을 딱 그리고 싶은 거야, 3번. 이렇게 직선을. 네. 맞아? 네. 근데 요 두 함수에 의해 잘린 녀석의 길이 여기 다 지우라고. 여기만 봐달라고. 이해됐어? 네. 여기가 언제야? X는 1일 때라고. 그러면 X가 2일 때를 확인을 해보자. X가 2일 때. 똑같이 또 그으라고. 알겠니? 근데 얘네 다 지우라고. 요 함수에 이게 잘릴 거니까. 이해돼? 네. 요 길이 구해달라고. 괜찮아? 이걸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 사이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뭔 짓을 해줘야 될까? 두 함수를 얘네가 x값이 같지 않아? 지금? x값이 같아요? x는 n이라고 긋게 되잖아. 아, 네. 문제는 읽었어? 아니, 그 x는 1인데 같다 하니까. 아니 그럼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X는 1을 그었는데 얘네가 X값이 달라 그러면? 아 저는 저거랑 이거랑 같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X값이 같을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럼 뭐만 비교해주면 돼? 길이 구할 때. 좌표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X좌표가 똑같은데? 네.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네. 아니? 네. 그럼 식자체가 완성이 됐네. 그 녀석의 길을 어떻게 될 거라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잡으면 된다고, 시그마. N은 1부터 120까지. 얘가 L, N이라고 하니까. 네. 이해돼? 네. 그럼 얘를 할 수 있지, 이제. 다 사라질 거니까, 어차피. 네. 맞아? 네. 사라질 거니까, 이건 계산만 해주면 돼. 네. 그 다음에. 천. 76번이야? 네. 아, 이걸 꼭 어떻게 하네. 자, 1076번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래. 얘가 뭐래?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저거 일 때 쟤네들의 값을 구해달라 이거지 지금. 맞아? 네. 야 그럼 k 플러스 2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어차피 쟤네들은? 네. 맞아? 네. 그럼 얘에 대해서 뭘 구하면 돼? 일반항을 구하면 되잖아. 네. 맞니? 네. 봐봐, 이걸 생각을 해봐. 얘 뭐야? 얘가 말하는 게 뭐야? 적재항. 어? 적재항. 시그마가 뭔데 적재항이래? 시그마가 뭔데? 다 더한 거. 더한 거야. 맞아? 네. 수열의 합이야, 합. 네. 다 더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우리가 다 더한 녀석을 표현할 땐 SN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요 SN이라는 녀석이 뭐 할 거래? 요러한 형태일 거래. 즉, 2분의 1의 N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래. 2분의 1의 N이래.
맞아? 네. 그럼 지금 SN이 어때? 같아요. 저기. 상상이 없어요. 어? 상상이 없어요. 상상이 없잖아. 맞아? 네. 그리고 N에 대한 2차식인 거 아니야? 네. 누가 봐도 뭐라고 등차수열이라고 등차수열. 맞니? 그럼 얘에 대한 뭘 구할 거야? 일반항을 구할 거야. 됐어? 네. 일반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곱하기 R. 아름 왜 나와 등차수열이라니까. 아 EA 아 어? EAN 플러스 B 말 A? 그럼 해봐. 뭐 나오겠어? 엔. 엔 나오겠지. 이거야. 근데 얘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뭐라고?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그냥 이대로 냅두면 끝난다고 얘는. 이해돼? 네. 그럼 저기에 나와 있는 애를 생각해봐. A의 K 플러스 E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뭐겠어? N 플러스 E. 아, 똥 같은 소리 한다. K 플러스 E겠지. 아. N 대신에 K 플러스 E 나오니까 N이 왜 나오는데? 아, 위에 거 뭐. 입만 사랑해서 위에 거 뭐, 밑에 거 뭐, 그냥 뭐든 다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끝났네. 얘도 결국 다 대입하라는 거네. 맞아? 그럼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뭐가 되는 거야? A에 K 플러스 2면은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루트 K가 되면 되겠네. 맞니? 네. 플러스 K에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루트 K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 네. 그 상태에서 얘는 이제 분자는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갈 걸. 뭐? 뭐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지요. 됐어? 그럼 뭐 해야겠어? 다 보니까 나만은 몰라. 찢어야죠. 왜 찢을 건데? 계산하게 돼. 유리만 해주는 거 맞지 않겠니? 아 비트가 있는데? 찢고 유리만 할지. 찢고 유리만 할지. 되겠지. 네. 합차니까. 네. 그럼 여기 아 마이너스겠구나. 마이너스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뭐 해줄까? 얘가 K 플러스 2하고 K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가 K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지. 근데 얘도 가지고 있지. 네. 근데 얘는 K 제곱을 가지고 있고 얘 K 가지고 있고 얘 K 제곱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남는 걸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누구 남겠어? 만약에 우리가 K에 K 플러스 2로 묶어줬어. 그럼 얘는 누가 남아야 돼? K 플러스 2가 남아야 되는 거 맞아? 네.
얘는 누가 남아야 돼? K가 남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K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2만 남겠네. 네. 그럼 얘가 이렇게도 바뀌겠지. 2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여기가 어떻게 돼? 2에다가 K에다가 K 플러스 2가 됐다가 여기서도 어떻게 돼? 쟤를 그대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겠지. 네. 괜찮니? 여기 어떻게 돼? K 플러스 2의 루트 K 마이너스 K의 루트 K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 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상황을 봐봐. 얘가 어떻게 저렇게 이제 될 건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계산을 했을 때 얘를 뭐 해줄 거야? 생각을 좀 해줘야 돼. 2K, K 플러스 2. K 플러스 2. 얘 2 나눠볼까? 여기 2랑 얘는 없어질 수 있겠지? 네. 맞니? 네. 얘는 곱하면? K제곱 플러스 1. 얘가 뭐야? K제곱 플러스 2K 나오면 되는 거네? 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을까? 일단은 시그마 제외하고 얘만 좀 따올게. 얘만 따오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도 루트 K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이지 않을까 싶어. 부분수로 만들어버리면 그것만 확인했는데 얘네 두 개 계산할 때 그냥 통분해버리면 되는 거지. 네. 맞아? 통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얘는 루트에 K제곱 플러스 2K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얘가 누가 필요해? 루트 K 플러스 2가 필요하지? 네. 맞아? 네. 마이너스 얘는 누가 필요해? 루트 K가 필요한 거 맞니? 네. 그 다음에 얘 뭐 할 거야? 유리화 시켜줄 거야. 알니? 유리화 시키면 얘 나올 거야. 맞아? 네. 유리화 시키면 나오겠지? 맞아. 얘가 하여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 네. 어?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내 분분수 형태잖아. 싹 다 대입하면 끝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네. 대입만 하면 이제 끝나. 어차피 1부터 14까지 넣으라며. 맞아? 네. 그럼 중간에 사라진 애가 있겠지? 네. 그 사라진 애까지 계산해줘서 우리가 얘를 마지막으로 계산만 해주면 돼. 이해되니? 네. 뭐 할 수 있지 계산은? 네. 자,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없어? 네. 1100. 우리가 웬만하면 같은 쪽수에서 하지 않니? 아.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래? AK가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맞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겠지. 뭘 생각해야겠어? 봐봐. 얘가 뭐라 그랬어? SN이라고 했지? 네. 맞아? 네. 그럼 얘는 로그니까 우리가 뭐 등차 세월이나 이런 걸로 못 볼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바로. 맞아? 네.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S에 N-1을 구해줄 거야. 네. 자, SN-1을 로그 2분의 뭐가 돼야 돼? N-N-1을 넣으니까 NN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요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나와야 돼? 아, SN에서 SN-1 빼면 뭐가 나와야 되냐? 내가 이거 너네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AN이 나오는 게? 네. 그럼 요 AN이야. AN이 뭐가 되겠어? 여기서 여기 빼라니까. 보자. 뺄 수 있는지. 진짜 못 빼면 큰일 난다.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로그 얘가 뭔데? 분모. 그럼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 날라가요. 나누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럼 n분의 그냥 n 플러스 2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아쉬워하는 척 하지만! 몰랐으면서 뭐 아쉬워하는 척 하고 있어. 저기 가물가물. 얘가 로그 뭐가 되는 거야? N
2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지. 네. 그럼 봐봐.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2, 아, 3. 와, 맞아. 너 두지, 아, 이거 마이너스 본 거야? 네. 마이너스 아니야. 로그 3 나오지? 네.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 5. 2분의 5. 3. 야. 그럼 뭐 하길래 2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아. 아, 곱하기 4. 잘 봤어. 더. 로그 3 나오지? 네. 즉, 얘는 뭐야? 첫 번째부터 수열을 이룰 거라고. 어떠한 수열이든 첫 번째부터 이루는 수열일 거라고. 이해됐어? 네. 무슨 말인지? 한번 여기에서 너 원래 SN에서 SN-1을 빼면 뭐 한다 그랬어? N이 2부터라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 네. 근데 여기다 n이 2부터인 애한테 1을 넣어봤더니 로그 3이래. 그리고 s1을 넣어봤더니 로그 3이래. 그럼 똑같은 거잖아. a1이.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첫 번째 한부터 수열을 이룰 거라고.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됐어? 네. 자, 그러면 얘가 이미 우리가 일반항을 구한 거지. 네. 그럼 뭐 하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K는 1부터 20까지 2K를 집어넣으리. 그러니까 2K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여기다 2K를 집어넣으면 로그 2K분의 2K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2 날리면 어떻게 돼? 약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럼 뭐 하라는 건데 얘는 또? 1부터 20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진수끼리 뭐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로그에다가 한 번에 계산하자. 1 넣으면 어떻게 돼? 1분의 2 곱하기 2 넣으면은 2분의 3 막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럼 쭉쭉쭉쭉 다 날아갈 거야. 다 날아가. 맞아? 네. 그럼 20 넣으면 여기 마지막이 뭐가 되는 거야? 20분의 21이지. 그럼 얘도 날라가겠네. 맨 앞에서 지금 분모 나왔으니까 맨 뒤에서 분자 나오면 되겠지. 네. 그럼 얘는 몇이야? 로그 21이야. 맞아? 네. 그럼 얘가 로그 21인 상황에서 우리 보고 뭐 구해달래? 걔가 P래. 얘가 P래. 괜찮을까 여기까지? 네. 얘가 피라니까 이제 우리 뭐 하는데? 데이. 뭘 데이? 10p 제곱? 어. 10의 p 제곱은 몇이야? 지금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10의 p 제곱이 아니야? 아, 어, 맞아요. 근데 얘가 뭔데 피라며?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0하고 21의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네. 와. 와. 오케이. 오케이.